제가 저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선교지를 가서 이루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져서 제가 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저 우리 강 목사님이 제가 서울 24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무슨 이제 권면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오래 되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모님하고 좀 만나자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기도해버려. 그 오장로 우리 김종원 목사님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저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지만 만나자고 그러네. 그래서 아유 저 자신이 없고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붙들림 받으려고 몸부림을 지금까지 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로부터 새벽마다 제가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 계속 기도를 지금까지 했는데 어저께 이제 컴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으로 할 기회가 되면 그런데 제가 다음 내일 모레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모레도 제가 또 하나님 일 때문에 버진에 비치러 가요. 올해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관련된 또 일이 있어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그랬더니 뭐 한국으로까지 지금 보냈어요. 저 10월 달, 11월 달.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저도 20대 미국에 와서 꿈이 많았어요. 꿈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마도 한국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횟수로 보니까 25년이 정도 돼서 25년, 6년을 됐는데 제 주위에는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신 거야. 다 보니까 제뭐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 뭐 목사님, 장로님 뭐다 천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아왜 낫더라 아무도 교회 가자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했나 심지어는 내 친구한테 나중에서 그 형님도 목사인데 그 안수집사 스님만이 야 너만 천국 가려고 낫더라 교회 나한테 교회도 한 번이라도 가자는 소리도 안 했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요 아무도 저를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으니까 핀셋으로 뽑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지금 체릴 생경교회를 보내시더라고요. 제 발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있다 보니까 더 오래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가서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거기에서 세례 받고 결혼을 하고 서리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로까지. 근데 올해 딱 됐는데 하나님이 1월 달부터 계속 저를 막 흔드시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터치를 많이 받았냐면은 나중에서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어요. 체험 신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체험 신앙을 엄청 많이 한 사람 중에 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서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간증 집회들을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 꿈꾸고 있나 소설 쓰고 있나 그러더니 그런 역사가 저한테 막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딱 갔는데 체릴 생중교회 뭐 성도들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도 모르니까 미시다오 아 이런 데 오면은 저 찬양대도 하는 거예요. 저 올라가서 앞에 가서. 그래 나도 한번 합시다. 제가 그 올라간 거예요. 그 찬양대에 올라갔는데 찬송가를 한 곡도 모르잖아요. 제가 찬송가 한 곡도 모르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 찬송가를 올라간 찬송가를 지금까지 세워놓으셨어요. 찬양대원으로. 근데 그것도 또 은혜였던 게 뭐냐면요. 아마도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큰 교회를 갔었으면은 뭐 세례도 받아야 되지, 뭐 오디션도 해야 되지, 그래야 찬양대원에 쓸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뉴저지에 저희 교회는
적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앞에 찬양대 앞에 가서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지금까지 제가 25년, 6년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기쁨으로. 아,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감사한 게 하나님 이렇게 적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마도 제가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찬양대 성가대를 한다고 했었으면은 저한테 아마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발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 전체에 제가 성격이 좀 예수 만나기 전 지금도 좀 강한 면이지만 무지하게 강해요. 옳고 블랙 앤 와이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얼렁뚱땅 대충대충 대충이에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 단어. 저희 집안에는 예수 예자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친가 외가 예수를 한 명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났는데 이제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다 보니까 가족 구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20대 초에 저의 모습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굳어져 버렸으니까 저에 대해서 그 모습밖에 기억이 없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한다고 하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정신 미국에서 이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정신 나갔나 무슨 예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많으니까 제사하고 절하고 이런 것이 있어 제가 명절 때 되면 제사상 엎으려고 한국 들어가면서 명절 때만 되면 왜냐 나만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제가 한국으로 갔어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못하게 절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해 제가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 포맷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절은 하지 마라. 설교 그래 제사상은 차려라. 절은 하지 마. 그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배 인도하고 몇날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몇날 며칠을 드려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명절마다 제사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니까 집안에서 저희 형이 저 동생이 제가 우리 오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의 반이 왔다면 나머지 반이 딱 부러지게 나를 통해서 예수형계에 드러나니까 가족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몰랐던 것을 저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 뭔가 알고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한국에 공직에 좀 큰 소리 치는 동생이 있는데 형님이 완전히 돌았네요.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 동생은 딸이 기독 신흥음악 나와서 작곡 크리스천 뮤직 작곡하고 제 동생은 권사까지 지금 와서 그것을 통해서 집안에 전부 다 구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모태신앙이다. 내 친구들에 가까운 친구들 야 넌 모태신앙하고 너 무슨 믿음에 상관이 있냐 말이야. 네 형이 목사면 너 무슨 상관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여기 옆에서 그 전에 필라델피아 옆에서 브렉퍼스 하는 친구한테 어느 날 제가 찾아가서 안수 입었는데 제가 그 앞에 예수를 만나고 딱 나타나서 기도하자니까 그냥 눈물을 제 앞에서 흘리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지아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그래도 어렵게 주님을 만나서 나머지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삶이니까 더욱더 그 믿음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어느 때 이게 간증이라는 게 까딱하면 저를 나타나고 제가 잘난 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내세울 것이 없고 저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내가 주님밖에 누구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저는 누구한테 나타나 제가 이런 간증 해봤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인생은 60부터 뭔가 올해 1월달부터 저를 계속 저기 하시는데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가 지금 그래서 순종하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삶은 어떻게 합니까? 저 올해 일도 못해요 지금. 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제 일은 하나님 하시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제가
우리 저희 교회 성도분들, 교인분들이 뭐 제가 여기 오는 이런 것도 몰라요. 교인분들은 옛날에 교회 안에서 저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최고의 장로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두드려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오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그런 일 가족들하고 일어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저는 사람을 제 자식을 죽여까지도 하나님의 십장 독생자 예수 죽이는 은혜도 주셨어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시간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내가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걸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다 써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이끌리는 대로 하라. 너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아는 것을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인데 나가기 위해서 제 딸이 감기 기운이었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 방에 와서 아빠 내가 힘들다고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아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딸이 죽었다는 거 와이프한테 들은 거 제가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이프는 울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울고불고 딸이 죽었대. 그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나올 때 그런 아픈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어디 병원이냐? 그러니까 어디 병원이냐? 또 어디 병원이 필라델피아 칠드런스 하스피탈 거기를 듣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이 하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분들한테 내가 운전 좀 해서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줄라.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죠. 한국서 오신 분인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거를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3시간도 제가 못 가르쳐 드리고, 제가 이대호 목사님 전화하고, 그 딸, 뭐, 뉴욕의 사촌, 뭐, 콜롬비아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네. 병원에를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데, 병원 안에서 딱 보니까, 제 딸이 아니고, 교회에 걔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이대호 목사님이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친구가 죽었는데 교회 집사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살고 그런데 그게 와이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이 알리바이가 설립된 게 아플 때는 모습으로 나오고 와이프가 그렇게 이렇게 울고 이렇게 알리바이가 딱 성립되니까 저는 그것을 제 자식이 그랬다는 걸 알았는데 기뻐할 겨를도 없고 다리가 풀려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봐라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가 자식의 육신의 자녀 죽여서 아픔이 있지 나는 내 아들 실제로 죽였어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깨우침으로 은혜를 폭포수처럼 저한테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야, 그런 은혜가 저한테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자 하고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미습으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좀 강하게 말씀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 강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다 아멘아멘을 다 받아들고 싶어요. 채찍이나 그런 설교고 고난의 설교 같은 건 듣기를 다 거부해요.
그러나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듣기는 거북해도 그 안에는 성령의 말씀이 나한테 강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교회에서 정확히 형들은 얘기를 해요. 아멘 아무런 의식해줘도 아멘하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저한테 기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한테 책망하는 일을 했어요. 너는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은 그 기도가 마치 내 일처럼 기도를 해주라 이거예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너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책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저한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 상대방의 기도가 나의 기도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갔다 와서 정말 무슨 은혜를 느꼈나 제가 보니까 우리 윤철호 목사님 맞으시죠? 제가 목사님 저희 성경 교리책을 옛날에 몇 년 전에 김철기 선교사님 오셨을 때 목회 세미나 저한테 한 권 주신 거를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오묘하신 분이냐면 제가 이용골 목사님이 설교집을 이만큼을 받았어요. 옛날에 오래전에요. 그런데 저희 한 4년 5년 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 까맣게 잊어버리겠는데 장로님 한 시간씩 교회 나와서 매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되죠.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나 지금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한 시간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한 장을 가지고 창세기면 창세기 한 장을 가지고 50장이면 50장을 1년을 넘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그 다음에 레위기면 레위 그렇게 4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분들한테 내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내 마음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제가 막 책망할 수도 없고 제가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성경을 좀 깊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나를 붙들고 성경만 가르쳐줘도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이용골 목사님 책도 제가 보고 우리 목사님 성경 이런 책들 하여튼 서적을 다 봐요. 제가 주석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왜 교회가 이번에 저희들이 노회를 제가 6월 달에 참석을 했는데 왜 교회가 지금 미국의 공식 집계 4,800개 교회에서 2,700개 남았어요. 2,700개에서 100개가 개척이 됐더라고요. 제가 6월 달 자료예요. 미국의 4,300개 교회에서. 그래서 왜 교회 우리 교회 분들한테 성도분들한테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내가 느낀 것을 이렇게 똑같은 은혜를 같이 받아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삼아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보면 내가 말씀에 내가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 권사고 장로고 누구가 떳떳하게 당신 얘기할 수 있냐 말이라 이거지 예?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한테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사기까지 지금 막 요즘 사사기 제가 보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꿀쌤보다 이렇게 다른지 제가 실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확실한 것은 제가 아는 것이 뭐냐면 올 2월 달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또 방문을 했어요. 2주를 방문했는데 일주일은 병원 검사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 선교사를 열 분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이 뭐냐면 아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동역자가 되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교 오늘도 사실 아침에 끝나고 제가 키르키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같이 하고서 여기 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이번 달 중순에도 또 선교사님이 한 분 또 오셔. 그래서 저에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특별히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갔다 와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는 곳에 어느 정도 우리 윤철원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조금 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힘들게 은혜를 갔다 왔느냐면은
저는 갔다 오고 교인들한테도 간증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에어컨 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들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왜 같은 하늘 아래서 태어났는데, 제가 교회에서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도 예수가 있고 여기에도 예수가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전기불 틀어놓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들은 제가 방문한 곳은, 이것을 뭐 제가 이런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갈망하고 있냐 말이야. 평균 연령이 40세면 다 죽어요. 평균 연령이 40세면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먹고 사냐. 거의 저희가 제가 준비를 해서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십몇 년 전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유튜브에도 한국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유명한 말 하지 마요, 장로님. 그러신 분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유명한 자는 무명하라고, 뭐, 언더우드 선교사상 받으신 분이고, 장로의 신학대회에서 장한 동문이상 받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력으로. 다 똥이고 쓰레기예요, 장로님. 저한테 되게 많이 책망을 하세요. 제가 거기를 먼저 번에는 제가 직접 혼자서 갔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친한 장로님하고 또 한번 가자. 갔는데 얼마 정도 가기가 힘들었냐면은, 여기에서 아침 8시에 타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올라가, 차를 타고 뉴욕에 가서 콜롬비아를 가서, 콜롬비아에서 거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마나우스로 갔다가 비행기가 거기 들어가는 게 없어서 또 하루를 호텔에서 자고, 그 이튿날 2시간 딸데레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지에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도착했는데 오후인데,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거기 거기 성가브리엘 까이슈에라고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또 다 맞아야 돼요. 왜 다 맞아야 되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들어갈 때는 저희들 건강 체크를 다 한 것을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인디언 보호청에서 들어와도 좋다 하는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건강검진 뭐 이거 한 대여섯까지 서류 다 해서 보내고, 거기 도착했는데 오후가 됐는데, 그날 밤에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이제 병원선이라고 비행기를, 그 병원선에 짐을 싣고 먹을 것들 싣고, 보이는 것은 아마존 강물과 나무 숲. 30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30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데 벌써 다 지쳤어요. 가기 전에. 여기서 아침에 지쳐서 더 이상은 큰 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끌고 다녀요. 거기다 두 개 끌고, 두 개는 위에다 올리고, 그 배에서 짐을 다 싣고, 도저히 못 가는 사람 배를 타고, 나머지는 정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정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군인들이 총알 놓고, 군인들 뒤에서 군인들이 보호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죽겠는 건 바람이 없습니다. 독충 벌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덥고 갈증나는데 물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그래서 2시간 넘게 사역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역지가 뭐냐면은, 그 주위에서 있는 인디오 마을들한테 몇 달씩 연결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음식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올 테니까 거기로 다 모여라 해서 800명을 초청을 몇 달 전부터 준비라고 했는데, 이 가기 이틀 전에 한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블락에서 자살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작년에 32명이 자살을 거기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뭔가 살 것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딱 조탁했는데,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 먹을 물이 없으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따졌어요. 먹을 물이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 장로님, 여기에 계신 인디오 마을 장로님 입장 다 알아. 음식 다 알아. 우리는 선교지 왔다고 좋은 물 먹고 좋게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한대.
그러나 선규지만큼은 그냥 좀 아파도 자마자 감을 퍼마셔. 분명히 마시면은 설사 나오고 배 아플 거래. 그래도 그 마셔.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가라고. 음식 똑같이 먹는 거야. 악어 잡아서 악어 대가리 잘라가지고 물에다 끓여서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깨우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요. 이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소망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가장 왜 자살을 많이 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이 없으니까 눈을 뜨면은 할 일이 없는데 보이는 것은 강물하고 나무밖에 없는데 먹을 것도 없죠. 희망도 없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다음 사람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라고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마실 건 강물 퍼마시는 거고 강물에 생선 잡아서 물을 넣고 끓이면 소금 뭐 이런 게 일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은 갔는데 거기서 독충에 쏘였어요. 독충에 쏘였는데 어느 정도 쏘였냐면 저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 그분들은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이니까 브라질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33년이 되셨어요. 거기에서. 방지일 목사님이 거기 87세인가 그곳을 찾아오셔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워낙 오래 되셔서 그분 사모님은 그곳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모님은 그곳에 묻혀 계세요. 그 사모님은 거기에 묻혀 계시고 그 선교사님도 이제 당신도 거기다 묻히실 분이에요. 묻히실 분인데 아, 그 선교사님이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올해 33년을 오랫동안 그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이 넘어가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길 앞에도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다 길 내놓고 뭐 하여튼 시에서 브라질 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어디 의료 사력을 브라질 선교 팀들 브라질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아마존의 의료 선교 팀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부대에 연락을 하면 군인 병원들이 다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보내면 그분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거기에서 정말로 독충의 삐움이라는 독충의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는데 상상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 공격. 온 몸이 전부 다 두드러기에 막 수백 방이 온 몸에 몰려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거기는 아프면 죽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오지 않으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거 목사님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같이 가신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의사 두 명하고 치과의사하고 그 임대호 형제들 치료해 주냐고. 그래서 주사 놓고 하루를 거기서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역을 거기서 쭉 저희들이 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또 저희들이 보냐면은 강화된 강물에 나무에서 떨어진 한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가시에 찔렸는데 가시에 바를 약 하나 항생제 하나 없어가지고 발이 다 썩어서 고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가지고 간 약은 있는 게 약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아마존 선교 보고를 하고 싶은 일들이 뭐 시간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이 은혜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면 제가 교회나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믿음의 견고함이 생긴 뭐냐.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이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곳에도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들과 비교할 때 예수를 안 믿어야 될 거 열심히 더 안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저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 같이 교회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해요. 강하게 말씀하냐면 저는 요즘에 좀 하나님 말씀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잘하는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 가지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려요. 교인들한테. 왜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게 푸른 열매를 맺지. 그게 뭐야?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1시간 30분 설교 듣고 세상 일주일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목사님이 설교 이건 뭐 설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제가 그런 것을 보고도 깨우침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 그렇게 말씀해. 이거 이 가지가 너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푸른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맺는 것처럼 너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30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는 장로요 허들먹거리고 다니지 않냐 이거였더라고요. 저 책망했어. 하나님 죄송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순간순간에
한 시도 놓지 않아야 하나님의 붙들림 맞는 삶을 산다고 제가 교인들한테는 밖에 나와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해요. 교인들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늘 마태복음도 그래 7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따들어 네 그 책망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30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교회에서 말씀하는 걸 말씀. 여기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 너희가 나와서 나들어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30분 드려야 내 마음이 편하고 네가 오늘 나한테 예배 드렸다는 거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냐고 묻고 싶다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예수를 모르는 아무 가정 정말 예수 한 사람 남은 예수 가정에서 제가 장로까지 됐던 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 앞집에 저 장로 아들은 저 자 이 장로는 쫄딱 망했어. 너 그거를 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래.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보증서 주면서 쫄딱 망했대. 그래도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서 전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같으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교회 분들한테 성도한테 내가 예수 영광 가리는 일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라.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꼭 얘기. 이 땅의 삶은 내가 오늘의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그런 각오로 내가 신령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마지막에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말이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 영광 깎아먹는 삶 살지 말고 내가 예수 영광만 나타나는 삶 살아라 이거지. 왜 세상에 나와서 제가 장로 안 한다고 얼마나 제가 저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장로님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고 계속했는데 장로 안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럼 얘기해 보세요. 나들 자신이 없으면 제가 평신도 서리집사회 때는 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데 장로 되면 무거운 짐이 저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락을 해서 장로 임직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도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오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목사님과 저에 통해서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늘 감사하게 제가 말씀은 제대로 안 드렸지만 처음부터 늘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삶을 조금 이렇게 드러냈지만은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신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초창기에 담배 술 다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도 없죠. I don't have anything.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살아있고 애는 임신을 해서 애는 날따른 됐고 저녁에 일은 하고 늦게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돈 몇 푼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제가 2층 아파트에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와이미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신세 한탄의 마음이 저한테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2층 아파트에서 담배를 쫙 피고 지금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고 이제 소위 말해 세상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예수를 만나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한탄한 마음이 한심한 마음이 들어서 2층에 나가서 담배를 제가 쫙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두 모금을 다 피는데 제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느꼈냐면은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를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뭔데 여기서 이 추운데 밤 새벽 2시 3시에 다 자고 깜깜한데 그거를 피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생님이 그것을 던져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다가 저도 모르고 무식대로 던져버렸어요. 2층에서. 딱 던졌는데 그게 푹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후로 담배 한 모금도 안 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훗날에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백해 무익하니까 그러게 통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교회들한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일어나서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이대웅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막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뭐 기록을 메모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이렇게 두서없는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선교지 이렇게 다녀온 얘기 조금 했지만은 할 말은 얼마나 제가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서서 이렇게 미약하나마 할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까 말씀 제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오장로다. 그런 칭찬받는 나머지 삶 살게 제가 딱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세상 가운데 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을 많이 비춰서 주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칭송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장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이 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두서없는 말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 받으시고 제하실 것은 주님 제하여 주시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머지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그 사랑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